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장난이고요. 짠! 짠! 18근 카레. 이건 일본에서 주문했어요. 그래서 한 보름에 걸쳐서 온 아이입니다. 이렇게. 예쁘네요. 여기에 약간 저도 블로그에서 많이 찾아봤는데, 위험하다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써있대요. 일본어 잘 하시는 분들은 읽으실 수 있겠죠? 몰라갖고. 그리고 여기에, 해골이. 와, 이러고 있고. 18금 카레. 가격은 한 17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. 여기 이렇게 해골도 있어요. 이제 유튜브에 한번 쳐봤거든요. 근데 되게 매워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러지 않을까요? 제가 매운 거는 좋아하긴 하는데, 전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살짝만 데펴왔어요. 많이 안 데폈어요. 여기. 이게 그렇게 매울까요? 짠. 여기 무슨 닭고기 치킨 카레라고 들었는데 정말 닭고기가 있네요.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밥을 좀만 뺄게요. 밥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안 묻은 부분 좀 뺄게요. 안 묻은 부분 이렇게 비벼졌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시댁표 김장김치 그리고 산 총각김치 있어요. 우선 이렇게 냄새는 그렇게 매운 거 모르겠는데 매워요. 맛있다. 김치. 해양극? 그거보다는 확실히 매워요. 고기가 엄청 진한데 여기 고추. 이게 굉장히 매운 고추라고 그러던데. 블루 그거. 죄송해요. 진짜 맛있다, 근데.
또 한입만이 됐네요. 맵부심을 약간 부리면 별로 그렇게 맵진 않아요. 맛있어요. 약간 그 아비꼬 지존 단계보단 안 매운 것 같아요. 매운냐? 일본 김치에도, 아, 일본 카레에도 김치가 잘 어울리네요. 아, 김치란 너란 녀석. 근데 진짜 맛있다. 정말 매우면 맵다 할라 그랬어요. 아, 매워! 막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. 참고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맛은 진짜 있다. 이게 일본의 카레 맛이었군요. 맛있어요. 하나 남았죠? 맛있습니다. 이거 좀 맵다. 그럼 여러분, 저 가볼게요. 안녕. 오즈 여러분, 사랑해요. 맛은 있어요.